오희리님, 오희릿, 신발, 드림스피드에 대한 이제 댓글. 뭐, 드림스피드니 뭐니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엄청 빨라진 줄 안다. 스피드 사일로니 뭐 이래서. 거기에 달린 댓글에 이제 오희리님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우면 조금 더 낫지 않나. 우샤인 볼트가 신는 것도 초경량이다. 육상 스파이크가 초경량이죠. 어퍼를 좀 얇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단거리용은, 소위 말하는 아웃솔, 미드솔에 해당되는, 아웃솔은 뭐 이제 신발 껍질이니까, 껍데기니까 이제 그대로 있다고. 미드솔에 이제 쿠션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중거리 이상 경기가 안 되면, 발 뒤꿈치가 실제로 닿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, 단거리용에는 신발 뒤쪽 부분에 그게 없습니다. 저기 뭐죠?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게. 대신에 앞쪽에 그 핀, 스파이크 핀, 핀들이 개수가 많아져요. 근데 중장거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스터드 핀의 개수는 또 줄어듭니다. 뒤쪽에 대신에 그게 생겨요. 그 쿠셔닝이. 이제 두께도 아마 제가 알기로 6mm 이하, 5mm 이하인가? 그 정도 얇은 두께로만 생기고,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높이 뛰기나 뭐 넓이 뛰기 이런 신발도 조금씩 달라요. 핀수가, 단거리 핀수가 많은 거는 역시 이제 리터닝 에너지, 예, 발 앞쪽에서부터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, 핀수가 늘어나게 돼. 물론 이제 핀도 이제 굉장히 가볍죠.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워서 무게가 그래도 육상 스파이크 되면 100g 넘어갈 거예요. 마라톤하는 지금 그 150g 이하로 줄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 게, 150g 이하로 줄이고자 하면 미드솔의 두께를 얇게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, 이제 너무 얇아져서 무게를 줄여놓으면 리터닝 에너지를 기대할 수 없겠죠. 지금은 이제 그 마라톤 제조화의 그 제조의 철학, 그 필로소피 같은 게 이제 좀 바뀌었죠. 제조 철학이. 과거에는 높은 쿠셔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, 42km 굉장히 긴 거리를 뛰는 거기 때문에 발에 무리가 적게 가도록 하는 거였는데, 지금은 리터닝 에너지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시켜서 스피드를 더 가속화시켜서 기록을 단축시키는, 이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발 철학이 약간 바뀐 상태예요. 물론 아마추어들한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, 그런 게 또 5km, 10km 이런 거리 뭐 뛰시는 분한테 문제는 안 되는데, 단거리 스프린트인 경우에는 신발의 무게가 준 영향성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신발 자체를 경량화시키는 거는 경량화시키는데, 경량화시켰다 그래서 타사 제품의 무게랑 비교를 했을 때 10g 차이 난다, 20g 차이 난다, 50g 차이 난다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, 장거리 마라톤 같은 장거리를 뛰는 경기에서 신발 무게 100g은 에너지 소비량을 1% 줄여둔다는 게, 지금 현재는 2016년에 아마 가장 최근에 조사된, 연구된 결과가 그런데, 그 정도. 그 다음에 그래서 마라톤을 예를 들면 3시간 뛰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84초 정도를 줄일 수 있다, 시간을. 42km를 뛰는데 1800초인가? 3시간이면 18,000초인가? 1800초인가? 하여간 뭐 그 정도 에서 84초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이제, 그게 거기서 말하는 그 스포츠 이야기에서의 효율성은 산소 흡입 능력과 관련된 것들일 거예요.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. 실제로 발목 뭐 무리 허리 이런데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고, 그 충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, 얼마나 신발의 무게가 늘어나서 에너지 소모를 얼만큼 더 시키냐 하는 거는 42km를 뛰는 마라톤 운동화에서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. 단지 기록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냐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거리는 더더욱이 변수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, 축구화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 그래서 선수를 빠르게 뛰게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. 다만 여기에 지금 이제 스터드가 있는 것과 스터드 없는 것을 비교를 하면, 스터드가 있는 것들의 플레이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반발성, 초기 반발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 반발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스타트, 그러니까 육상 경기를 예를 들면 스타트 블록을 써서 하는 거와, 그 다음에 그냥
서서 스탠딩 자세로 출발하는 경우에는 기록 차이가 약간씩은 있어요. 이제 치고 나가도록 하는 그 추진 가속력을 얻는 자세 출발 단계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단거리에서 지금 이제 그게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 스타트가 빠르다 느리다 하는 것들도 개인마다 차이가 나거든요. 그게 신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차, 피지컬 능력 차에서 결정되는 거라 가지고 이 축구화의 스터드가 있고 없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개인의 그 스피드 같은 걸 변화를 실제로 기대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,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신발의 터프를 신고 100m 기록을 재나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100m 기록을 재나 큰 차이가 나질 않고 우선은 그 다음에 그거 거리를 짧게 100m가 아니라 30m로 내려가게 되면 그 기록의 차가 더 줄어들죠. 3분의 1로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의미가 없어지고 기록 차이가 줄어들어서 30m 내에서 기록 차이가 100m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축구에서는 더더욱이 30m 정도에서 상대 선수를 제꼈다고 할 때 신발에 의해서 상대 선수를 1m 이상, 100cm 이상을 떨어뜨려 놓지 않으면 살 제꼈다고 보기 힘들죠. 근데 그 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기록차를 스터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구조가 베이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둥근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축구화를 통해서 뭔가 기능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피지컬 능력을 더 향상시키거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버리셔야 돼요. 네.